팀성 첫 데뷔 경기를 블론 엔젤스가 지난 시즌에는 어떻게 보면 이 블론 엔젤스 팬들이 좀 많이 아픔을 당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아, 뭐 정말 자, 이 경기 두 선수의 뭐 이 대결 자체가 없었고 히다우리 선수가 이제 이 PB에 합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 있는 상태죠. 역시 뱅크샷으로 시작합니다. 어깨 맞으면서 방향이 바뀌는군요. 히데오리의 선수와 스롱피아비 선수와 이 경기 생각보다 조금 깊게 겨냥했는데 돌아오는 각 자체는 짧게 왔어요. 그리고 짧게 왔다기보다는 마지막 쿠션 떨어진 위치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짧게 왔다는 얘기는 3 팁을 다 주지 않고 이제 공격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 피아비 선수의 첫 번째 공격입니다. 스롱 피아비 선수는 바로 개막전 NCAA 챔피언십에서 사실 두 대만의 이제 우승을 차지하면서 빠른 적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공이 훨씬 더 빠르게 앞쪽으로 가는 노란 공을 조금 얇게 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좀 감아친다든지 아니면 팁을 빼고 좀 끌어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했네요. 잘 다가오는데요. 성공합니다. 지금 공격은 뭐 상당한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키스를 빼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슬아슬하게 빠지고 또 이 코너를 정확하게 돌려주지 않으면 저렇게 짧은 각이 나오기 쉽지 않은 그런 배치였거든요. 먼저 득점하는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맞세 공격을 해봤는데요. 네, 그의 각도가 공이 휘는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아래로 내려 찍는 그 큐의 스피드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큐의 각도가 공이 많이 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네요. 너무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연습이 조금 덜 돼 있을 수도 있었어요. 회전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아, 네. 결국엔 넘어가는군요. 네, 피아비 선수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 기량만큼은 이미 검증이 된 선수이긴 합니다만 이 또 개인전과 다른 거는 11점으로 한 세트만 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히다우리 선수라고 하면 정말 정확도면에서는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좋은 공격을 갖고 있던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발도 좋아 보이는 히다우리 선수 추가 득점 나오면서 2대 0으로 옆돌리기 성공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는 초반 적응을 빨리 하지 못하고 이 서바이벌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연구를 했던 히다우리 선수입니다. 걸어치기로 네. 아깝게 빗나갑니다. 팀 리그에서는 2세트와 4세트 여자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즌에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걸어치기로 공격을 해봤던 히다우리의 선수. 네, 저런 부분은
뭐 약간 밀리는 느낌만 나온다거나 또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 충분히 또 득점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뭐잘못 쳤다기보다는 아직 테이블의 상황 자체 평상시 내가 연습하던 것보다는 훨씬 반발이 지금 강하거든요. 네, 적응을 하고 있죠. 이제 들어갑니다. 첫 득점 스롱피아비. 피아비 선수가 지난 시즌 웰뱅 챔피언십에서 이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만 그때는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만 올 시즌 개막전에서는 바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역시 피아비 선수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샷 적중 네. 좋습니다. 피아비 선수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파워가 남자 선수들 못지않은 그런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뭐 체격이 좋기 때문에 그런 파워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피아비 선수의 파워는 타고난 것도 있지만 정말 훈련을 통해서 오른팔을 굉장히 강하게 단련을 시킨 그런 결과죠. 대리석을 큰걸 당구대에다 올려놓고 이 큐로 계속 치는 그런 예. 연습까지도 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피아비 선수가 연습벌레예요. 네, 실제로 공에 대한 집념이 굉장히 강한 선수고 그 공이 내가 성공을 시켰다고 해서 더 이상 연습을 하지 않는 본인이 원하는 감각으로 익혀질 때까지 같은 공을 반복하는 그런 또 집중력을 갖고 있는 선수죠. 두 대회 만에 우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습량이 엄청났다는 것을 그렇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벤스타임. 벤치 쪽에서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벤치 타임아웃. 아, 지금 벤치 타임아웃은 피아비 선수가 타임 파울에 걸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팀 리더인 엄상필 선수가 그걸 캐치하고 바로 부른 거예요. 저 공을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서 이 벤치 타임아웃을 부른 게 아니라 피아비 선수가 예비 동작에 집중이 되면서 시간을 체크를 못한 거죠. 그 부분을 빨리 지금 벤치 타임을 불러줌으로써 극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시 엄상궁 선수가 그 리더 역할 그 잘한 중에서도 거죠. 네. 사실 피아비 선수가 시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타임 파울이 될 뻔했습니다만 벤치 타임아웃을 잘 불렀습니다. 만약에 타임 파울을 먹게 되면 이또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스트롱 피아비. 앞돌리기로 강하게 네. 자 코너를 바짝 돌면서 빠져나갑니다. 득점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공이 곡선을 그리거나 불편하게 완전히 짧게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점을 조금 낮춘 상태에서 그립부도 굉장히 단단하게 잡고 큐를 멀리 내미는 것보다는 큐를 꽉 잡고 아주 첫 번째 쿠션에 힘을 잘 실어주는 그런 스트로크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속 4득점 기록하면서 4대2로 불러올렸던 스트롱 피아비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히다오리에. 아, 만만치 않은 그런 배치입니다. 쉽게 처리하기 힘들어 보이는데요. 빨간 공 뒤돌리기 대회전인가요? 아, 키스 정말 예리하게 뺐네요. 뒤돌리기 참 저런 네. 부분이 쳐놓고 보면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께를 선택하고 그렇게 돌려보면 길게 가서 뒤쪽으로 리버스 엔드로 올라올 정도의 아니면 직접 맞을 정도의 그런 배치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저걸 완벽하게 짧게 맞추기는 너무나 어려운 상태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키스를 빼는 데만 집중이 됐지 실제 득점이 될 수 있는 여부를 확인해 본다면 시도하지 말았어야 될 공이에요. 그런 공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리버스 공격을 해봤던 스롱피아비. 두 선수가 모두 운영을 또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로 유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수싸움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아, 탑업도 좋고 쫄기 위해서 힘을 쓰기보다는 하단 당점에서 정말 마치 후려치는 것처럼 빨간 공에다 힘을 정확하게 딱 써주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네요. 뒤돌리기 아주 깨끗하게 성공하는 히다우리의 선수입니다. 공을 치고 난 이후에 그 피니시 동작이 흔들림이 없이 아주 깨끗하죠. 역시 뒤돌리기로. 아 지금은 어. 네. 한 점 추가하는 SK 렌터카 위너스 히다오리에 선수입니다. 아직은 지금 이 PBA에서 사용하는 테이블 물론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왔겠습니다만 거기에 적응이 조금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올 시즌 팀 리그 첫날 첫 경기입니다. 경기 수도 많아지고 또 전기 후기 이렇게 또 나눠지니까요. 선수들이 정말 장기 레이스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묘하네요. 두 번 연속 지금 약간은 불편한 그런 스트로크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이 이전에 쳤던 리버스도 그랬고 지금도 보면 뭔가를 확실하게 다 정하고 친 것 같은 느낌이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가 정확한 의도가 뭐였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공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횡단 샷으로 좁혀갔었던 네. 히다오리에 기울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회전을 써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횡단이 조금 어려웠네요. 여섯 번째 이닝 회전도 많지 않았고 당점이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횡단을 칠 때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이 힘을 이용한 그런 횡단을 칠 것인가 아니면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전진하는 힘보다는 약간의 회전으로 처음부터 각을 만들어서 내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렇군요. 타임아웃을 불러봤습니다. 뱅크샷을 노리고 있는 스롱피아비. 네, 플러스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데요. 뱅크샷 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히다오리 선수가 4연속 득점까지는 뱅크샷 포함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또 그 이후에 잠시 침묵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자, 시간을 보면서 자세를 잡고 있는 히다오리의 뱅크샷으로 아, 가보는데요. 아쉽네요. 정말 지금처럼 얇게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얇게 친 거는 아니지만 공이 저렇게 레일을 쭉 타고 들어가는 건 지금 굉장히 쿠션과 또 내 공과 거리가 가까웠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뱅크샷을 시도했었던 너무 히다오리의 좋은 찬스를, 선수였습니다. 네, 너무 좋은 찬스를 놓쳤어요. 횡단샷 네. 다가가지 못합니다. 뭐 스롱피아비 선수나
히다우리에 선수 모두 이제 팀 리그 첫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굉장히 좋았던 피아비 선수가 그 한 번의 실수, 그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렀던 이 타임아웃 이후로 완전히 지금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느린 화면에 계속 보입니다만 이 스트로크의 피니시 장면이 계속 떨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점을 만드는군요. 옆돌리기로 동점. 여기 이미 당구 경기는 경기 전에 저 선수 내가 해볼 만하지 많이 이겨봤어 이런 느낌이 들 때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대 아 이거 좀 오늘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히다 선수가 아직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만 히다라는 이름만으로도 그 정도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1초를 남겨두고 공격했었던 히다우리의 선수 처음부터 그 압박감이 있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또 치다 보면은 오늘 이 선수에게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지금도 뭐 자신 없는 공에서 두 선수 모두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뭔가 자신 있는 그런 공 배치에서는 큐가 아주 깨끗하게 나가는데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트롱 페어비 뱅크샷 네. 성공합니다. 뱅크샷 두 개째 성공하는 스트롱 페어비 타임아웃 이후에 글쎄 의도가 뭘까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만큼 좀 엉뚱한 공격도 나왔었고요. 자, 하지만 다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스롱페아비 선수의 뱅크샷이었습니다. 이런 공격 참 잘 치네요. 이런 부분이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저렇게 정확하게 치기가 힘들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죠. 네, 지금 뭐 오른쪽으로 공을 확실하게 꺾어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회전이 이용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뒤돌리기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네. 잠시 멈춰 있었던 스롱 피아비 선수 그렇습니다. 역시 달려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회복이 됐네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면이 뭐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위기가 있어도 금세 탈출합니다. 대회전. 네, 큐 살짝 들어올리면서 아주 깔끔하게 성공을 시키네요. 아, 완전하게 살아났네요. 5득점 기록하면서 9대4. 히다오리 선수가 몇 차례 아주 뭐 좀 저 정도는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공에서 실수가 나온 이후에 이 피아비 선수가 아주 자신감을 갖고 공격을 연속으로 성공시키고 있네요. 깨끗하게 성공하면서 연속 5득점. 아, 이 공도 쉽지 않은 배치인데요. 파울을 한번 보시죠. 끌어오면서 아하, 정말 좋습니다. 네.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지금 저 공을 치자마자 이 팀의 뭐 강민구 선수라든지 엄상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났어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도 변함없이 서한솔 선수의 목소리는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1세트, 2세트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역시 블루온 리조트 올 시즌 다크호스가 아니라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SK렌트카의 또 저력을 또 후반에 봐야죠. 비껴치기
아이 키스가 네. 나오면서 마무리하지는 못했습니다. 멋진 공격을 계속해서 보여준 스롱피아비 선수. 점수 한 점 남겨놓고 자리로 들어갑니다. 피아비 선수의 경우에 칭찬을 해주면 더 잘 치는 선수인데 팀원들이 저렇게 또 응원을 해주면 더 힘이 날 거예요. 사실 팀 리그에서 응원 상당히 독특하죠. 네. 그 중에서도 블루온 리조트 이 블루온 엔젤스의 응원은 상당히 또 경쾌합니다. 레일 타고 다시 올라가 봤습니다만 네. 나가는 공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 포인트 블루온 엔젤스. 이다오리의 선수가 참 추격 좋았었는데 워낙 스롱 피아비 선수의 다득점이 나오면서 약간은 위축된 듯한 그런 모습이군요. 아직까지는 이 PBA 당구에 적응이 조금 덜 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세 포인트에서 뱅크샷.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세트 마무리됐습니다. 자, 행운의 샷이 마무리가 되면서 스롱 피아비 선수 2세트 승리합니다. 11대 4. 스롱 피아비 선수의 팀 리그 첫 승입니다. 네, 이 블론 엔젤스 정말 이 팀 분위기 좋은데요. 맞습니다. 11대 4로 2세트도 블론 엔젤스가 승리 거두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가는 블론 엔젤스입니다.